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입술이 빨갛죠? 마라탕 먹고 왔습니다. 좀 따뜻해야겠는데? 아. 너무 빨개요. 마라탕 먹었어요. 아, 끊을 수가 없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비빔이 어서 오고. 비빔아, 네가 어제 왔었어야 됐어. 어? 비빔아, 너가 어제 왔었어야 됐다니까. 오늘 왔으니까 됐어. 마라탕 먹고 왔지? 그럴 줄 알았어. 아, 평소보다 좀 더 매운맛으로 먹었어. 그게 단계가 신라면, 그 다음에 저 불닭, 그 다음에 엽떡인데 엽떡 맛으로 먹었더니 와, 존나 맵네. 와. 와. 아, 좀 많이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배가 너무 튀어나왔다. 좆됐다. 어? 나 많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배가 막 그렇게 크게 막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전에는 배가 막 이랬잖아. 근데 그닥 그지? 그렇지 않아? 그 티셔츠가 좀 좋네요. 이 티셔츠가 좀 배가 덜 나와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네. 보정 효과가 있네. 어. 아, 지금 완전 배부른 상태. 저 살 빠졌어요. 117kg 됐습니다. 예. 개자식아라니. 씨발. 반갑습니다. 아. 1kg 빠졌어요. 예. 브라움 9, 아 10이네요, 10? 예, 브라움 10. 요거 40얼만 가지고 사, 아 9이네, 9. 9인데 40얼만 가지고 샀는데, 예. 습식 면도하기 귀찮을 때 이거 많이 써요. 어차피 제가 뭐 샤워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좀 밑에만 씻어. 위에 티셔츠 입고 밑에만 그냥 되게 깨끗하게 씻어. 밑에만, 하체만 많이 씻어. 땀을 많이 안 흘려서. 바이크 타고 온 날은 무조건 샤워하죠. 네. 반갑습니다. 형, 디스코드방 전번 인증하고 비번 입력하려는데 비번이 뭐냐고? 비번 없네. 비번 그런 거 없는데? Holy fucking shit! 아, 우리 양양님께서 천 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 고맙습니다. 나이다, 안 나이다. 예. 양양님 어서 오세요. 아. 아, 그리고 100개 사운드가 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갖고 차라 이거 별론 것 같아갖고 바꿨어요. 여러분들 바꾸란 걸로 바꿨습니다. 예, 네, 마라탕 먹었어요. 어제 그 10개 같았어? 택스리 시디입니다. 좋다. 좋아, 좋아. 네. 저거를 바꿀까? 호날두처럼 이렇게 하고 크로마키로 해가지고 움짤 만들까? 영원한 고통 주고 싶어 윤대유. 아이고, 못생겼네 팬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차라리. 어차피 뒤에다 크로마키인데 그걸로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번 신으로 바꿔서 아니 그 움짤 만들어야지. 지금 만들 수 있어 영상. 에이 지금 만든 거 해봐. 왜냐면 지금 내가 배가 너무 나왔어. 좀 공복일 때 하자. 배 위로 자를게요. 아니 안 돼요. 전신이 나와야 된다니까. 움짤 촬영하자 방송 끝나고 오늘. 잘 안 보이지 않을까요? 어? 뭐가? 전신으로 하면. 전신으로 하면은? 네, 150기가 있어요. 이게 원래 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이게 원래 수예요. 아 그래? 네. 저 뒷부분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저거를 100개로 해버려. 내 말은 아예 크로마키로 돼갖고 몸만 이렇게 수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찍자. 오늘 찍어서 하자. 그 모든 별풍선 저기는 100개 단위, 100개, 300개, 500개, 뭐 10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놓자. 그렇게 하면 확실히 별풍선이 더 잘 터질 거야. 어떻게 하면 요즘 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별풍선을 더 쏘고 싶게 만들까? 예, 요즘 제 고민이 그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혁팬입니다. 필리핀에서 유 필리피노? 아 필리피노 아니야? 필리피니스 아니에요? 필리피니스? 하이 웰컴 웰컴 Thank you, appreciate. What can I do for you? Hi. 필리핀어 맞는 거 같아. Steven. Your name is Steven? Hello? Yes, thank you. You really Filipinese? 필리핀어 맞대요. 아, 진짜로? 네. 기프 미 더 스타 발룬 기프트 테이크 미 허리 업 기프 미 더 스타 발룬 셧 업 기프 미 더 스타 발룬 오케이? 와 핀란드 사람 왔어요. 마이 네임 이즈 코트. Real name is Taehoon Yoon. I like Filipinos. 마간당 가비고. If you are Filipinos, please give me star balloon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eople of Korea? Philippines, Africa, Africa TV 볼 수 있냐? 야무지구만. I love Korean people. Thank you.
if I go to the Philippines, can I have fun? Koreans like to go to the Philippines and play. I want to do that, too.이제 그만하자. 재미없다. 전마가 별풍선 쏠 것도 아니고. 바로 넘어가 줄게. 아, 오늘 먹방은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늘 먹방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이영님은 저 12시쯤에 오실 겁니다. 네, 잠깐 토크하고 성지합 전단하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노래 조금 불러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님이 왜 오심? 그 전 노라조 멤버 이형님이 왜 오시냐면 성지합창단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죠. 예. 그치, 안 될 게 뭐 있어. 이형님의 남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저 성지합창단 끝나면은 좀 부탁을 좀 드려봅시다. 내가 그 저 내가 좀 잘 몰라서 이 형님에 대해서 저기 주영이한테 연락해서 좀 물어봤어. 이 형님은 어떤 분이냐고 했더니 선생님 같으시대. 그 약간 성향이 우리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전에 같이 방송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쭤봤지. 선생님 같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 뭐야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대.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형님이? 44세라고 하십니다. 아, 44시구나. 78년생이시니까 나보다 9살 많으십니다. 나보다 9살이 많으시다고? 45세지. Holy shit. 디코에서 장난치면 안 됨? 디코에서? 뭐 그때 임재현 씨랑 했을 때도 그냥 뭐 재밌게 잘 받아주시던데? 그리고 약간 아프리카화 되신 것 같아. 이혁TV 맞지? 오늘 코트님과 합방합니다. 시작은 11시고 소통 후 12시 좀 넘어 제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11시 왜 안 오냐고 지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공지 올림. 바로 절 만나기 원하시면 12시부터 보삼. 그럼 지랄 안 하실 거임.
EHV가 저기 팬닝 이역 보이스. 아, 그래서 오호. 좋습니다. 크로마키나 좀 고쳐 놓죠. 프릭션 만져야 될 것 같아요. 프릭션을 만져야 될 것 같아. 바로 고쳐졌죠? 바로 고쳐졌죠? 이후에 분명 필로족 재민이들 쏟아져 들어올 텐데 미리 사과드린다. 아니야.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와 BJ와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지금 이미 그 과도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너무 공중파 감성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너무 게스트를 배려해 주는 것도 재미가 없어. 인방 감성으로 그렇다고 막 너무 예의 없게 너무 무례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할 때 난 사실은 그때서 임재현 씨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막 장난치고 막 그랬을 때 그냥 오히려 좋았어 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의 차리고 하는 모습이 그랬는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니야? 그지? 이제는 두 번째잖아. 가수분이랑 이렇게 또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 좀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 디코에서 지랄을 하건 예, 뭘 하건 그런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평소대로 할 건데 오늘. 그 내가 무례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대외적인 자리에서 욕 한 마디도 안 섞고 청중을 압도하고 청중을 재밌게 해주는 게 나야. 여러분들. 저 굉장히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에요. 폭탄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매너도 좋고 눈치가 빠르고 또 긴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이제 합방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또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눈치가 빠른데 왜 그렇게 생각해? 뭘? 뭘 그렇게 생각해? 그게 뭔 말이야? 마라탕 괜히 먹었다. 나 잘하면 방송하다가 똥 싸러 갈 수도 있겠다. 좆됐다. 아이 진짜 저 배가 너무 매운맛을 먹었네. 너무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몇 시에 잤냐면은 한 1시 40분? 1시 40분 정도에 잤어 잠을. 그리고 10시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아침에 잠깐 밥을 먹었지. 밥 먹고 그러고 내가 요즘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뭐 먹지 말자.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어갖고 한 4시간 있다가 그러고 잠잤단 말이지. 자리 비우지 마. 이 형님 방석 냄새에 맡게 할 놈들이야. 이미 방석 치워놨어. 최소 6시간 아니냐고? 뭐가? 4시간. 아 그러니까 그래도 4시간까지 저기 했어. 우리 12월 어느 장미님께서 100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12월 어느 장미님. 닉네임이 상당히 좀 틀 냄새가 그득하니 나네요. 예. 몇 살이에요? 이 형님 화이팅. 예. 죄송합니다. 야 너무 예. 제 팬분들만 계실 거라는 착각을 했네요. 우리 또 이영님의 또 팬분이시구나. 나이는 비밀. 나이는 비밀. 최소 마흔 중반 이상이죠? 양양님 고맙습니다. 양양님 오늘 몇 시까지 보다 가실 예정이에요?
양양님? 요즘 그 저 뭐야 오슈 끝나고 나서 컨텐츠 경매가 상당히 핫해지고 있어요. 예. 룰렛 제도를 또 도입을 하고 100개 딱 쌌을 때 그때부터 확률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이게 너무 개꿀인 것 같고 뭔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룰렛 그 저 컨텐츠 경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컨텐츠 중에서. 예. 10분 만에 빠르게 또 여러분들한테 풍선도 빨고 그러고 나서 받은 만큼 또 뭔가 보여드리는. 난 그래서 굉장히 이 컨텐츠를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이거를 유튜브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17년인가 그때부터 해갖고 코너 경매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가지고 메모장에다 써갖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뭐 솔찬히 잘 벌었어요. 뭐 잘 터질 때는 막 200만원 이상 터질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아무튼 그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걸 이제 안 하려고 처음에는 뭐라고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저 뭐야 슬그머니 했더니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고정 컨텐츠로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아 근데 이형님의 저 팬분들 중에서는 외국분들이 아 룰렛 내가 스타트 끊었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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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나요? 그랬었나? 그게 어쨌건 아, 좋다 이거야. 이형님 외국 팬분들 많은 원래는 유튜브 활동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12시쯤에 이제 오실 테고 천천히 여러분들 예, 저 방송 저기 하고 오늘 청첩천을 한다니까 잘 마무리 또 짓고 그러고 나서 또 저 컨텐츠 경매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있어보자. 노라조 왜 탈퇴하신 거임? 내가 알기로는 음악적 어떤 견해의 차이? 이런 걸로 탈퇴하신 걸로 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전 노라조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락 변절자 노라조 그 노래예요. 그 노래가 제목이 뭐지? 락스타인가요? 락스타. 나는 락스타란 노래가 제일 좋더라. 락가스라고요? 락스타 맞지? 가사가 너무 좋았어. 이형님의 그 마음의 그 심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곡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사실 근데 이형님 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노라조도 불쌍하긴 하다고 계약했는데 저런 걸 시켰다고. 근데 저런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좋았다고 보는데 저런 걸 했기 때문에 되려 인기를 얻은 게 아니야? 내려놓고? 그치? 뭐 락 음악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자기 곤조와 어떤 자기 음악의 어떤 그런 음악적 저기를 뭐 내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티스트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대중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나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나는 굉장히 높이 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음악 자체가 워낙 신났고 히트친 곡들이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케팅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나는 이제 이형님 오셔도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좀 약간 좀 뭐 좀 무례하다고 느낌을 받으시면은 이런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좀 뭔가 그 뭐 카레랑 뭐 슈퍼맨이랑 되게 많지 않아? 히트곡만 해도 5개 이상은 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거. 노래방 가면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진짜 많이 부르는 노래로 알고 있어. 고등어도 있고. 근데 내가 전혀 이제 뭐 사전조사를 사실은 안 하고 해요. 왜냐면은 사전조사를 막 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게스트 맞춤형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 방송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궁금할 것도 없고 재밌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생방송은 생방송의 묘미대로 그대로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냥 그런 게 좀 좋더라고. 그래서 게스트가 뭐 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일도 안 해요. 내가 아는 한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이지. 그치, 날것의 느낌으로 하는 게 요즘 또 트렌드에 또 맞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네가 귀찮아서 아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귀찮아요. 게스트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게스트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조사해가지고 뭐 질문지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해보니까 오히려 꼬이고 재미도 없고, 예, 너무 뻔한 대답에,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이제 순발력 있게 어떤 뭐 질문들을 하고 전혀 게스트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들을 해서 재밌게 그게 더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전 요즘 게스트 방송할 때 너무나도 편합니다. 예. 그리고 이혁 형님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뭐 잘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형님 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진짜 동안이시긴 하죠. 탈모와 장발이 맞나? 아, 지금 머리 스타일이 좀 아직 장발 유지하고 계신 거야? 좋네. 방지 좋네요. 탈모와 장발. 아이고 12월 어느 장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아니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우리 이형님 팬분들 지금 계십니까? 저기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인방 그 저 BJ로 데뷔하고 나서 보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전에부터 이제 놀아줘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보면서 오신 거예요? 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옛날부터? 원래부터 옛날부터. 진짜 찐팬이네. EHV가 저기에요. 저 이역 보이스래요. 이역 보이스. 그래서 EHV라고 합니다. 이형님은 나를 알까? 나를 아실까? 근데 몰라야 오히려 좋아. 몰라야 오히려 좋아. 아프한데 은비인데 니 알지. 그러니까 내가 좀 은근히 또 은비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라이징 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바이는 좀 아니고요. 네.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낯간지럽고 전 주영스트의 그 참 좀 오그라드는 부분이 자꾸 뭐 은비의 어머니, 은비의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 저거 있잖아. 이거 뭐라 그러냐? 갸루피스? 나 갸루피스 할 줄 몰랐고 이지랄 했는데 바로 족발 내밀었잖아요. 어때요? 예. 존나 웃기죠. 어. 갸루피스를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이렇게 내밀었다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알파메일의 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알파메일은 다르세요? 다르다. 귀엽다 족발 키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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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식비 소니까 확실히 들리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차차가 또 100개 고맙습니다. 꼴값 떨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꼴값 안 떨게요. 여자 많은 울진다 부러움 유유유. 아 노숙자 형님 어서오세요. 여자 많은 우리 찐따 부러움. 아이고 우리 7인이답게 우리 노숙자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아 7인이답게 야무지구요. 그 파트들은 다들 숙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오시면 좀 그래도 토크하다가 할 테니까 약간 늦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방송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죠? 이 형님이 내가 저 유튜브로 몇 번 봤었거든. 그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리셨더라고 전에 보니까. 어 Don't cry. 와 이거 조회수 100만 넘게 찍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재천창 형님 감사합니다. 나이다 제천창 어서와. 파키 닮았다. 약간 파키가 생각나는데? 어 BJ 파키 글마 요즘 뭐예요? 방송 접었어? 아 트위치로 갔어? 어 그렇구만. 많이들 가네. 이번에 또 뭐 누구 이적 사태 있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트위치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트위치가 이게 시장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트위치라는 게 이제 워낙 거기는 개인 방송 위주의 플랫폼이야. 어 개인 방송 위주의 좀 플랫폼이고
물론 뭐 스트리머들끼리 뭉쳐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잦지는 않아.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그 허상일 수도 있다. 막상 트위치 가면은 뭔가 새롭게 바뀔 것 같은데, 사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아프리카에서 뜨뜻미지근했는데 트위치에서 어떤 플랫폼만 바꿨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예.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 반짝거림이 없었다 그러면은 플랫폼을 옮긴다 그래도 그것이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방송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릴카님은 애초에 유명세가 있었잖아. 트위치 출신이고, 아프리카에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BJ는 아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대장님도 갔어. 소대장님이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네, 저 호출해주시면. 아프리카 굿다리는 트위치 가갖고 200명, 300명 본다고. 진짜 그렇게 유동 인구가 많아 트위치가? 아, 네네, 그럼 호출해주시고. 진심? 네, 감사합니다.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오셨나 보네. 아, 나 근데 나 얘기하다 잠깐 화장실 가야 될 수도 있겠다. 좆됐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일단 의자를 지금 갔다 오세요. 지금. 지금? 아, 네. 지금 해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참을게. 똥 참고. 아, 형 못 참아요. 아,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잠 일자잖아. 못 참아요. 아우, 나 배가 너무 나왔다 오늘. 장발이 아니신데요? 머리를 좀 자르고 오셨어? 네. 나 이 형님 키가 궁금하더라. 키 막 188 막 이렇게 보이던데? 얼굴도 갸름하고 이렇게 얼굴도 기셔갖고 약간? 가위도 왜 갖고 왔노? 자리를 좀 저기 의자를 하나. 네. 똥의자 말고. 아니 똥의자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디코 창 때문에 약간 가리기 때문에 채팅 차이가. 임지현 씨 왔을 때 우리 똥의자 썼지? 네. 둘 다. 치워. 똥의자 쓰자. 저기 두 개 있어요. 아, 나 배가 너무 났다. 미안해. 아니 방송하기 전에 너무 많이 처먹었어. 예, 방송하기 전에 내가 너무 많이 처먹어갖고 미안합니다. 마라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예. 존나 많이 먹었어. 아, 큰일 났네. 이 옆에만 미친. 자, 정말 또 이렇게 또 만남이 또 성사가 되는군요. 예. 형 초창기 닉네임 고스트 맞냐고. 나? 어디서? 아프리카? 아프리카 초창기 닉네임 고스트 아니야? 화장실 나신다. 화장실 나신다고? 원래 그러니까 좀 게스트 방송 할 때마다 BJ들이 다 화장실부터 먼저 가시더라. 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시는 분들도 좀 은근히 계시는 것 같더라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지. 네. 원래 방송 전에 화장실 가는 게 매너라고? 방송인이세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시나요? 지금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 또 노라조 전 멤버 우리 또 이영님께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데뷔하신지